안녕하세요, 배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반팔들을 한번 리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여름 옷은 자주 빨아서 오래 못 입잖아요? 길게 입어야 한 2, 3년? 그래서 반팔에 비싼 돈을 쓰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팔 요 정도까진 살만하다 싶은 아이들로 리뷰를 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반팔은 켈빈 클라인 진스의 클래식 모노그램 로고 반팔입니다.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갔고요. CK 로고가 팔에도 달려 있고 가슴에도 프린팅과 자수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7만 원대 정도로 기억합니다. 일단 저는 반팔을 볼때 제일 중요한 건 시보리가 짱짱하냐거든요. 근데 솔직히 켈빈은 시보리가 짱짱한 편은 아닙니다. 이게 소재가 매우 얇고 시원시원한 대신 확실히 내구성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빨면 목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이 켈빈을 사보고 아페스 반팔을 사려다가 켈빈 못지않게 시보리가 약해 보여서 구매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CK 로고가 한때는 유행이었지만 또 한때는 촌스러워 보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박서준님의 영향인지 현아이던 커플의 영향인지 이게 다시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기 시작한 것 같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팔은 나이키와 스투시가 콜라보한 반팔입니다. 아시아 사이즈로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기존의 스투시보다 조금 더 반팔이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핏이 아니라 빼입보다는 넣어서 입는 편입니다. 가격은 49,000원인데 지금은 리셀가가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리가 짱짱하고 어깨도 적당해서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 티는 무조건 청바지다. 여름에 흰 티에 청바지는 실패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스투시와 나이키가 콜라보한 반팔인데 이거는 그린 컬러입니다. 일반 그린보다는 약간 다크 그린과 그린의 사이이고요. 컨버스 미드나잇 클로버와 비슷한 색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역시 아시안 사이즈고 라지 사이즈입니다. 제가 약간 그린 컬러를 좋아해서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찾고 있었는데 솔리드 온무 반팔이 꽤 이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스투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흰색이랑 달리 정가는 아니고요. 6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반팔은 아메리칸 드림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가격은 어디서 구매하냐에 따라 진짜 다른데 저는 5, 6만원 선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이고 굉장히 얇은 소재여서 여름철에 입기 정말 딱 좋습니다. 근데 얇은 만큼 시보리도 약하고 목도 잘 늘어나는 소재여가지고 한번 빨 때마다 굉장히 가슴 졸이며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폴로가 약간 스트릿해지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다 느껴져서 확실히 넣어 입었을 때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도 역시 폴로인데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6만 원대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은 티에 빨간 로고가 아니라 이 흰색 로고인 게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폴로를 입으면 신체 라인이 부각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반팔은 아픽스입니다. 아픽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픽스는 브랜드라기보단 약간 레이블에서 만든 반팔 느낌이에요. 아식스와 콜라보를 해서 유명했던 키코, 코스타디노프 등 4명의 거장이 함께 만든 레이블이 아픽스입니다. 반팔의 로고를 반팔 색과 굉장히 어울리는 색감을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센스에서 8만원 정도의 직구를 했고요. 옷도 짱짱한 팬이어서 자주 손이 가는 녀석인데 사이즈를 하나 더 크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일곱 번째 반팔은 꼼데가르송의 더블 하트 와펜 반팔입니다. 사이즈는 XL이고요. 가격은 13만 5천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 옷들 중에는 가장 시보리가 짱짱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이 하트 하나에 10만원이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사야지 생각한 브랜드인데 하트가 두 개인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깔끔하게 스타일링하는 걸 좋아해서 보통 반팔들을 넣어 입는 편인데 이 반팔은 로고가 빨간색이다 보니 이렇게 검정색으로 시크하게 입어도 포인트가 충분히 돼주는 느낌이라 어디에 입어도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은 옷입니다. 여덟 번째 반팔은 메종키친의 레터링 반팔입니다. 가격은 11만 5천원이고요. 사이즈는 XL 사이즈. 키친에는 니트, 가디건, 맨투맨까지 여우가 든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팔만큼은 레터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반팔은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같은 색상이고요. 레터링 색깔도 연한 네이비 느낌이라 이 색조합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입니다. 옷이 얇아서 늘어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짱짱한 편입니다. 코디의 범주가 넓다 보니 그냥 집 밖을 나갈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반팔은 써네이입니다. 저는 이 써네이를 드림이 사보 율로 알게 됐는데 이 로고가 은근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가격은 22만원인데 저는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폴로 같은 재질인데 이 가격이면 안 살 것 같은데 재질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이 로고가 너무 귀여워 보여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색감이 은근히 고급진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버핏 반팔임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반팔은 아더에러와 메종키츠네가 콜라보한 반팔입니다. 이건 18년도에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제가 당시 발매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리셀가는 거의 3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퓨마와 아더에러가 콜라보했을 때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첨된 트레이닝 세트와 이 반팔을 교환했습니다. 거의 20만원 정도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입는 반팔 중 하나고 이 키츠네 여우는 거부할 수가 없는데 로고가 이렇게 크게 두 개나 있는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옷의 질은 키츠네보다는 아더에러 느낌이 더 많이 나서 굉장히 짱짱하고 두께감도 적당한 편입니다. 마지막 반팔 역시 아더에러와 키츠네가 콜라보한 아더 키츠네 반팔입니다. 이건 작년에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가격은 17만 9천원입니다. 여우가 3마리나 들어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옷이 굉장히 짱짱하고 자수도 꼼꼼한 편입니다. 뒷면에도 어깨 부분에 택이 달려있는데 여기에도 키츠네 자수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정말 좋네요. 여름 느낌 나는 시원한 색감이라 여름엔 약간 코디 깡패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두꺼워서 한여름에는 그렇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오늘은 여름 반팔 이 정도까진 살만하다 싶은 반팔들을 리뷰해 봤는데요. 더 많은 반팔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안녕!